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마음 어차피 먹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리고 뭔 얘기든 답을 얻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 그 답이 다 아닐지언정. 그지? 네. 혼자서 찾아가려니 무척이나 힘들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자, 제자잖아? 그죠? 신령님 모시고 있고 법당을 갖고 있고. 또 손님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줄 손님 뭐 묵은 달고 다 깔아놓은 것도 있고. 근데 뭔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자님이 욕심이 많아. 자. 욕심이라는 거는 시를 잘 불리고 싶어. 완벽하고 싶어. 그리고 탁탁탁탁 기도해도 뭔가 탁탁탁탁 오고 싶어. 내 신령님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중요한 건 신명이 자리 자정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 응? 먼 신이라도 자정이 안 돼도 조문 봐. 먼 신이라도 자정이 안 됐어도 구순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신도들의 성불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자세야. 응? 본인도 갈증이 있잖아. 그지? 자, 우리가 신을 받을 때 몸주신이 있고 주장신이 있어. 그지? 근데 본인이 그거라고 우길진 모르겠지만, 언니 딴에도 그게 아이러니한 거야. 내 입에서 1초도 안 걸려야 돼. 너 몸주신이 누구니? 어디서 왔니? 무슨 명패를 받고 왔니? 라고 하면, 응, 네. 나올 수 있는데 몇 초가 걸린다는 거 아니면 더. 응? 이해가서? 그리고 그게 의문이 들어. 언니는. 근데 그 의문이 죄야. 그 의문이 죄야. 그 이유는, 자, 우리가 뭐굿 중에서도 뭐 경상도 굿이 있고 뭐 충청도 굿이 있고 강원도 굿이 있고 한양 굿이 있고 이북 굿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몸주신 한이야, 하나야. 불려주는 내 할머니. 우리들이 얘기하는 불사 단지라 그래. 꼭 가야 돼. 네네. 알죠. 뭐 네네. 내가 그쪽. 잘 몰라서 어쨌든 그럼 뭐 성수님이라 그러시나? 어쨌든 간에 그걸로 왔을 때에 언니 자체도 숨은 신이 있어. 양불이라는 거야. 제가 쌍대신 할머니를 모시는 거. 양불이라는 거라고. 네네. 근데 그 쌍대신 할머니가 자리 자정이 안 됐다고. 왜 가든 신 가든 간에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분명히 불려주는 건 맞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도 많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그 친정에 업이 있어놔서. 응? 업을 내가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북 쪽을 구슬 가갖고 네가 하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애기씨야. 내가 편하게 말할게요. 네. 뭐 이렇게 미라. 그래도 이해해줘요. 네. 막 이거 막. 용어 막 생각해갖고 하면은 안 나와. 네. 그리고 또한. 언니. 스스로도 내가 장군도 주장의 신장이 분명히 있어. 장군이라 표현을 해줄게. 네. 근데 그걸 잘못하게 되면, 언니가 어떤 거리를 가냐에 따라서 나의 신명이 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한양이야. 응? 그리고 또한, 언니는 굳은 거 풀면 안 돼. 군웅도 맑은 군웅이 있고, 젖은 군웅이 있어. 우리 쪽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언니는 피를 보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가 선거리로 엄청나게 멋지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도공덕의 제자야. 물론, 무당이니까 구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잖아. 그럼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순 없잖니? 내 할머니의 업을 풀면서 내 신도들의 업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도 혼과 덕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다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자리 자정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라고. 그러니 네 마음, 내 마음. 신 마음, 제자 마음. 거기에 또 시댁 뿌리에서도 없지 않아 새끼들이 있잖아. 치고 들어오니까 언니가 그게 주장이 안 되는 거야. 언니 위에 신엄마 없습니다. 신부모 없습니다. 동료도 없습니다. 독고다이예요. 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제자 1년 차때 겪어야 되는 그 공부를 아직 안 끝났어. 언제 천신을 바래봤니?
언제 100일 공덕 동안 내가 음식 가리면서 뭐 가리면서 뭐 가리면서 다 언제까지 오련이 그걸 해봤니? 100일은 지났어. 그래서 다시 100일이 올 수가 없어. 날짜를 잡으면 100일이 오겠지만 애동 때 100일에 그게 없다. 책사로 내려오고 착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다. 돗줄에 줄이 많아. 언니야?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기도부터 가야 하늘의 문자를 받든 내가 뭔 공보를 가든 가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분명히 제자고 분명히 무당이야. 신이 있어. 근데 스스로 때문에 숨은 신을 만들어버려. 됐어. 네가 난 못 알아두면 난 여기 그냥 있을 거야. 신명은 계시다고. 근데 불려야지. 그거 누가 만들어? 제가 만들어. 그죠? 네. 근데 봐봐. 하루 종일 본인을 뭐 하는지. 법당만 닦는다고 해서 기도공덕이 아니야. 어? 네. 나는 크고 싶은데. 지금 딱 연배가 우리가 왜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애들도. 그러면 신의 애기야. 그러면 지금 성장통을 겪기 위함이야. 근데 뒤를 돌아봐봐. 무서워요. 뒤를 돌아봐봐. 뭐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야? 그치? 죽을 만큼 신밖에 모릅니다라고 언제 해봤냐? 응? 새끼가 아파도 무당은 기도를 깨면 안 돼.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들어와서 내년까지. 네. 알고 싶은 거 대답해줬지? 네. 올 동지딸 섣달 넘기기 힘들다. 네. 알고 싶은 거 대답해줬지? 네. 그 이유가 이 전엔 언니가 뭔가 신을 자정을 시켜놔야지. 상문이 오면 신은 떠. 네. 응? 네. 거기 또한 친정부리로 본인네는 이게 줄력이 저 위에 계신 분의 줄력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 아버지 원을 못 풀었어. 네. 부모자에서 먼저 도와주겠니? 저 증조 고주바에서 먼저 도와주겠니? 그지? 네. 아버지 원푼 게 뭐가 있니 너? 없어요. 아버지 뭘로 들어와 있니? 없어요. 그지? 네. 미쳤니? 내가 뭐 얘기하려는 줄 알겠어? 그걸 신엄마 신부부가 찾아줄 거라 생각하면 안 되지? 네. 내가 기도공덕이 내 아버지 내가 모셔야지 주장신으로든 대감으로든 도사로든 그렇게 모셔놓고 나한테 그분이 못한 걸 갖다 내가 닦아야 되는 게 제자야. 근데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는 제자가 뭐하고 있는 줄 모르겠구나. 성간도사는 어디서 들어왔다는 거야? 저 높수하신 데서 5대, 6대, 7대, 12대, 16대에서? 응?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비우세요, 제자님. 네. 또한 선입견 가진 거, 선 들은 거 버리세요. 그 이유가 미안해. 네. 어느 무당도 내가 보지 못한 내 조상은 보이질 않아.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여기 동료랑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지금. 거기도 불안한데. 그치? 네,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언니가 조금 큰 인물이 됐으면 좋아할 뻔해서 공부로. 네. 잘 풀렸더라며. 근데 언니도 이 집안에 업이 있어 나서 엄마가 신이야. 내려놓지를 못하고 풀어먹지를 못하셔서 자손들마다 이렇게 고력을 겪는 거야. 사실 근데 그거를 부모 원망을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 양씨가 제사님 되셨잖아. 뒤로 갈래 갈 수도 없어. 백을 헬라야 할 수도 없어. 신의 문을 열어서 신 구슬했기 때문에. 그치? 네. 이동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래? 강원도에 있는 분 유명하면 못 불리냐?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적에 분명히 양대에서 양부리로 들어오는 신들이 있는데 여신으로 따지면 네. 그러면 남신은 남신대로 여신은 여신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야. 예를 들면 이분이 도와줘. 예를 들어서 뭐 중조부리도 도와주고 뭐 고조부리도 도와주고 도와줘. 네. 뭐 조부모도 도와주고 제일 원이 많고 안이 많은 그 분부터 내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내 친정부를 해놓고 나서 내 시댁부리도 어쨌든 새끼가 있으니까 뉘역뉘역 올라오신단 말이야, 신이. 그건 그거대로 내가 월등하면 못 올라와.
불리죠. 아직까지는 자 신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작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분리가 되지 않아 놓은 법당이야. 이게 나는 이게 나눠놨거든. 관세음보살님이랑 삼명대사님이랑 저 조상신이랑 이게 왜 이분들은 나의 조상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당신은 소당에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중당에 와 계시더라는 얘기야. 육당신은 육신은 육신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높수하다라고만 생각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올라가서 자리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야.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하겠니? 응? 지금 무당이 전부로 올리는 아니지? 네. 그지? 네. 본인 신도 안 가르쳐주는 거를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어느 대한민국에? 내 신은 내 신이 내가 많이 볼 수 있어. 본인이 답이야. 몸주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판가름이라고 선택을 해. 판가름에서 무당도 실수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신의 음성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 그게 맞나? 맞나 안 맞나는 중요치 않아. 응? 인연은 떨어지게 돼 있어. 줄이 아닌 많은 거고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랑 어떤 생각의 이념의 차이가 또 신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어떤 그 사람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게 맞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태까지 만났던 인연이라고 해서 존경할 만한 분도 만났고 또 존경하지 못할 사람도 만났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거기에 힘들다 힘들다 존경하면서 가는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본인도 몸이 둔하더라는 거야. 할 건 하고 계셔. 뭐 기도를 안 하진 않아. 뭘 또 이렇게 뭐 옥수를 또 안 가고 뭐 아니야 잘해. 잘하고 있는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옥수를 올리니? 응? 지금은 툭 하면 툭 하고 나와야 되고 하다못해 내가 산신도 열어놨어야 되고 하다못해 내가 육당신이라도 인신이라도 열어놨어야 되고 천신을 열기는 죽을 때까지도 천신을 못 열어요. 천신 제자들이 어디서 다 그러면 하늘 아래 살지 뭐 다 하늘 위에 사니? 그지? 네. 옥황 선생님이 내 신이야? 아니야 중국 가야 돼. 그럼 거기 사당 가서 해야지. 그분이 바쁘신 분이 우리한테까지 오겠냐고. 그치만 내 조상은 딴 데 가지 않아. 응? 자 양대신이라고 받았어. 무슨 명패로? 쌍대신 할머니로 받았고. 그러니까 쌍대신 할머니인데 쌍대신 할머니는 두 분 아니야? 네 두 분. 그러니까 무슨 명패로? 태신 할머니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쌍대신 할머니니까 대신 할머니지. 대신에 점을 보내니까 대신 할머니 아니야. 네. 지금 나를 점보를 보니 우리 점술 대신 할머니가 점보는 할머니잖아. 네, 네. 근데 이분이 누구냐고. 여기도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그리고 어느 명패를 찾아와서 그 명패를 내가 그분한테 완전히 매치를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너가 꺼내서 살아가고 있냐고. 네, 그 두 분은 하고 있어요. 정확한 명패로? 네. 무슨 명패로? 윤시부리 할머니, 강시부리 할머니라고 명패로 제가 했었어요. 어머니의 원래 성이 윤시거든요. 그러니까 파평 윤시 거 아니야? 네네. 그치? 네. 또 강시부리는 또 어디서 들어왔어? 시댁부리에서 강시부리로 해서 들어왔어. 좋아하겠네. 네, 그래서 근데 무슨 명패로 들어오셨냐고, 무슨 역할 하신다고? 근데 그 두 분이 대신상에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쌍대신 할머니에 환을 맞췄거든요. 신고 때요? 아니면 가리고 때? 가리고 때. 가리고 때? 네. 갈망한 건 아니고 혼돈이 온 건 아니고 그럼 그 대신 할머니들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보는 자리에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시길래 그거를 신우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환으로 맞춰라 해서 환으로 맞춘 거거든요. 지금 제자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윤시부리에서 들어왔어. 네. 내가 말문 대신 할머니로 너 말문 열어준다. 아니면 점술 대신 할머니로 내가 너 점보게 해줄게. 아니면 육갑을 짚는 대신 할머니로 내가 올게.
아니면 침술 대신 와서 너가 아픈 자들 고쳐주고 기독덕으로 올게 명패가 없잖아. 네. 강씨불에 들어와서 시댁에서. 네네. 그러면 시댁불이면 윤씨가 중에서는 눈치를 보겠네. 네. 그지? 네. 내가 또 월등해야지. 그잖아. 씨는. 그잖아. 맞아. 근데 강씨불에서도 명패가 없다고 내가 볼 적에는 양 대신 쌍 대신으로 들어왔어. 환을 맞춰서 그분들 그냥 계시네. 그지? 네. 그게 내 마음이 이 마음 왔다, 저 마음 왔다, 저 마음 왔다, 이 마음이라고. 네. 그러면 그 대신 할머니들이, 자기네들이 뭐가 억울해서 내가 제자의 몸을 빌어서 제자를 만들어갖고 가겠다라고 나오는 거냐고. 어?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 뭐 했냐고. 몰랐어. 요! 2년 2개월 됐다며! 뭐해? 1년은 뭐하고 2년은 뭐하고 뭐를 했냐고. 제 잘못이죠. 그죠? 네. 자, 신분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